자, 다이어트 식품으로 흔히 착각하는 식품들. 다이어트 식품 하면 우리가 뭐 흔히 뭐 두부 먹고. 그렇죠. 강냉이 많이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. 그럼요. 강냉이 나오네요. 강냉이. 강냉이부터 한번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? 강냉이 맞아요. 강냉이. 제가 정말 대학교 때 강냉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랬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강냉이만 먹었어요. 강냉이 먹고 물 먹고 강냉이 먹고 물 먹고 그랬더니 정말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살만 포동포동 더 찌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강냉이가 정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. 아, 우리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 게 강냉이 다이어트. 다이어트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볼 때 부피가 굉장히 크고 이게 먹다 보면은 사실 많이 못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결국 그것도 한 푸대 먹으면은 살이 엄청 찌겠죠. 저요. 저 한 푸대 먹었어요. 게다가 이게 이제 고온에서 압력이랑 온도를 가하다 보니까요. 더 흡수가 되기 쉬운 전분으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만을 공부하기 전에는 칼로리도 별로 높지 않고 살이 별로 안 찌겠구나 했는데 당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살찌는 간식인 거예요.